다음 달 12일 11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출 총회를 앞두고 열린 비구니 모임이 어제 제11대 회장 후보로 군이 법주사 주지 육문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열린 비구니 모임은 어제 군이 법주사에서 육문 스님 후보 선포식과 추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비구니 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체계적인 수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존경과 덤망을 갖춘 육문 스님을 제11대 전국 비구니 회 회장 선거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문 스님은 1962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삼인이계를, 1973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군이 법주사 주지, 은혜사 백흥암 회주, 선원수자 복지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11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열흘 전인 10월 2일까지입니다.